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최근 몇년 동안은 심리학 책을 쭉 읽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집사람이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말이 통할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도 꽤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였는데, 이 저자인 루시아는 중학교 때 미국 이민을 가서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지 않고 대만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이유, 그리고 그가 논문을 안 썼던 이유는 심리학에 실망해서였는데, 쓸모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이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배운 단 하나의 영어가 I don't know 였답니다. 이게 잘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What's your name? 했을 때 I don't know 해가지고 이 친구의 별명이 I don't know가 됐다고 합니다. 뭐 중학교 때 갔다는 거는 뭐좀 늦긴 했지만 아주 늦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버드에 입학해서 박사 과정까지 꾸준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겨서 대만에 귀국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살았던 대만에서 나름대로 엔터테이너로 성공하면서 심리학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제가 여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네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FBI 요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이 거짓말 판단을 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냐 아니냐였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이런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뭐 홀짝하고 똑같대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느낌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행동이나 혹은 느낌을 통해서 판단을 할수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뭐 소극적인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겠죠. 모임이 싫은데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맥을 쌓는다든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인맥 때문에 왔구나.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갈 이유가 없겠죠. 아예 안 가든지 아니면 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아, 나는 이 모임에 가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을 하고 친하게 지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할수 있다고 한다, 느낀다고 하네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우리 뇌 구조인데요.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이성은 전두엽, 대뇌피질에 있는 전두엽에서 주로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이성은 대뇌피질이지만 감정은 변연계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란 게 보일 겁니다. 확대한 게 밑에 보이는데요. 그게 아몬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하죠. 편도체에는 여섯 가지 원시적인 감정을 지배합니다. 기쁨이라든지 슬픔, 놀라움, 공포, 매스꺼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쁨 말고는 나머지 다섯 가지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예전부터 생물이, 특히 동물이죠. 뇌가 있는 건 동물밖에 없으니까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어떤 바삭 소리가 나면 이게 맹수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편도체 옆에 보면은 해마라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어떤 걸 느끼면은 그걸 전두엽에 보고를 해서 전두엽이 뭐 어떻게 지시를 하면 그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포나 뭐 놀라움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테마에 있는 감정 기억을 이용해서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은 생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행동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기쁘고 싶다면 기쁘게 기쁜 듯이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슬픈 감정에서.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론의 36가지의 질문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경력사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사람끼리 친밀해져야 어떤 조직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안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거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눈 맞추기를 4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빨리 친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업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데이트한 데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걸 가면은 이런 36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성 친구가 없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나 이런 조직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이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12문항씩 3세트로 나뉘는데 좋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도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적어도 대화의 주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본건 목표의 가시화인데요. 어떤 신입사원이 주식 브로커였어요. 18개월 만에 500만 불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봉 20만 불로 스카우트가 됐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의 비결은 시각과 촉각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아침에 가서 클립 120개를 박스에서 쏟아 버리고 그리고 전화를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박스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알수 있겠죠. 클립이 밖에 있으면 아, 내가 더 전화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씩 넣을 때마다 촉각을 느끼죠. 뭐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에 120건씩 전화를 했고, 120건이면 3분 통화를 한다면은 6시간이니까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항상 통하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가 사실 주식보다 더 어려운 영업인데, 보험도 사실은 많이 걸면 실적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건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니드가 있는데 그걸 도와준 거는 아주 쉽습니다. 증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영업이라든지 보험 혹은 뭐 증권 포함해서 그런 게 있다면 많이 전화를 해보십시오. 시각과 촉각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기부금을 모집할 때 활용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도체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감각 중에 대부분이, 6개 중에 5가지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저자의 경험이 여기 나옵니다. 이 저자는 9.11 사태 때 아마 뉴욕에 있었나 봐요. 하버드가 뉴욕 옆에 있는 보스턴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불안감 이런 걸 느껴서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무슨 우울증이죠. 우울증 약을 줬대요. 그랬더니 뭐 불안한 슬픈 감정은 줄었는데 동시에 기쁜 감정도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된 느낌이죠. 약을 투약을 하면은 효과는 신속하게 납니다. 하지만 의존성이죠. 약을 먹지 않으면 똑같아지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저자가 나중에 대만에 돌아가서 좀더 익숙한 환경에서 성공을 하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좋고, 또 그거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사실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약이 보통은 뭐죠?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게 방출이 됐다가 흡수가 되는데 재활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흡수 억제제를 먹게 되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내에 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건데,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운동을 하면은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약은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운동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내부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라, 이런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증에 대한 특효약은 제일 좋은 사람을 떠올리는 거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가 성냥팔이 소녀인데요. 성냥팔이 소녀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이 추운데 성냥은 팔려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였죠. 하나도 안 팔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쫓겨날 게 뻔하기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하다가 어느 곳에서 추워서 성냥을 하나 읽히죠. 그래서 보이는 게 난로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춥고 배고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성냥이 얼마나 가겠습니다. 꺼졌죠. 그래서 다시 켰더니 이번엔 음식이 보이더랍니다. 아마 죽기 전에 나타난 환상이었겠죠. 그리고 꺼졌고 다시 켰더니 이번엔 선물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나와 있는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기쁨을 상징하는 게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이죠. 했더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잘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것도 꺼지려고 하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가지고 있던 성냥 전부를 갖다 켜버리죠. 할머니 절대로 사라지지 마세요, 하면서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소를 지으면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뭐 구석이었겠죠,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죽어있는 소녀를 봤는데 뭐 추워서 얼어 죽었구나 하고 불쌍해 하긴 했지만, 그 소녀가 왜 웃으면서 죽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책도 나중에 리뷰를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우울하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엔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해진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좋은 효과를 나타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같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책 말고 한 책이 더 있습니다. 그 책을 끝내고는 다음에는 경제 경영. 원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춥고 배고프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뭐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경영은 좀 많습니다. 잃은 건이 넘네요. 그거 끝나고 즐거움, 우리 삶의 목적은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을 할수 있는 문학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